담임이신 유병성 목사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71년사를 발간하셨는데 감회라고 할까? 먼저 71년사 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협력했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신부 장로님들, 또 현천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했던 것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이제 기억 속에 잊혀지기도 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데 문장으로 좀 기록을 해야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의 우리가 어느 곳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역사책으로 또 역사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일들을 해도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또 새로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고 또 펼쳐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늦었지만 처음으로 71년 지나면서 이 책을 좀 발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숙제, 또 때로는 또 사명감,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발간하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또 숙제를 하나 마친 기분을 또 그런 기분을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뭐 성경의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서의 대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내왔던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 우리 선진들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또 후대에 잘 배우고 또 좋은 방향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사 편찬 위원장이 최병석 장로님. 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편찬하려면 교회 내에서의 하나된 또 마음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역사는 또 사람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 편찬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그 책임을 우리 신부 장로님이 앞장서서 또 하고 우리 신부 장로님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잘할 수 있는 분들, 또 이제 소질이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이제 추천받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생각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편집하시는 분, 또 사진 직접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사진 찍기도 하고, 또 기록을 잘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도 잘 남기는 분들,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을 정리하는 분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분들을 한두 분씩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인 탤런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편집하면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그 편집의 약한 부분들을 함께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또 하리길 노래가 있어요. 네. 여기 작사는 김미선, 그리고 작곡은 박수, 이분들이
누구신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통된 그러한 그 이념과 사상이 좀 노래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글, 시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뭐 많이는 공모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토대로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작곡 전공을 하시고 박수진 박수진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또 그 성가책 이런 곳에 몇 편씩 이렇게 그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에 실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교회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또 성가 기질이 있는 어떤 곡보다도 늘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발랄하고 또 생기 있고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리송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리송은 늘 어느 때든지 편하게 그냥 동요 부르듯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하리송입니다. 그래서 얼굴엔 웃음 가득, 마음엔 또 사랑 가득, 삶에는 기쁨 가득 하리교회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리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그 있는 좀 설명을 좀. 저희 교회는 1950년 4월 16일 날 창립이 되었고요. 창립하신 우리 임광호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북쪽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의사이신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셨는데 이게 공산당이 이게 북쪽에 상주하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월남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단신으로 이제 월남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에 의해서는 충남 부여에서 잠깐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삼내에 계신 그 조서구 목사님의 그 소개를 통해서 이쪽 와리 지역에 먼저 그 목회를 하시다가 이곳에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좀 사정이 있으시고 또 새로운 그러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 이제 하리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은 이제 우리 임광호 전사님하고 세 분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세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하리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 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어간에 이미 이쪽 지역에 공산주의자들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이곳에 겹치고 있으면서 목사님의 목회 이런 부분들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온 공산당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자그맣게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6월 25일 그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공산당들이 이미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 어간에 이제 이게 가까우신 장로님이 피신을 좀 피난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목회자가 교인들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의 마쳐갈 그 즈음 뭐 상향식 할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이제 집을 지으면 상향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거의 집을 짓는다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잔치도 하고면서 이렇게 하는 때였는데 그때 공산당들이 이제 이 삼내 초등학교에 치안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잠시면 된다라고 끌려가게 되었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록은 우리가
역사책과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7월 10일경에 거기에 이제 한 12월 정도 갇혀 계시다가 가진 고난과 또 이제 희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포기를 하면 놓아주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면서 아 너무나 강력한 예수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제 총알이 아깝다라고 하면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여러 사람과 정확한 장소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반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의하면 월산리 밑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순교하신 거로 함께 그때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은 1950년 4월 16일이고 인광 전사님이 순교하신 날은 공식적으로는 1950년 7월 10일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상으로는 25일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목회자가 없어서 좀 힘들기도 하였고 또 이 전사님하고 결혼하신 분이 김복순 사모님이신데 한 3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 뱃속에 아기가 이제 자라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현재 그분 한 분만 이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남은행동 교회에 현재는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임창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후손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순교하신 이후에 한 1, 2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또 용진교회 또 그 이후에 이제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지내오신 것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담임 교역자가 없어서 삼내에 있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장로님도 와서 예배인도 하시고 또 전사님도 일부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역자들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하게 될 때에 문영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두 번째 건축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에 본인이 헌금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도 중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신문지에 눈을 판다라고 하는 눈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아 내가 눈을 팔아서 내가 건축 헌금에 보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병원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눈을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사가 놀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서 요청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눈에도 빼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이제 예수 병원의 원장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부흥 강사이셨던 이대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병원에 있는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때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던 그리고 이 지역의 어른이었던 이대준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하고 또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국교회에 알리기도 하고 또 그때 예수병원에 이제 책임자이셨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요청을 함으로써 얼마의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영호 집사님의 헌신이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이제 애쓰시고 또 다시 또 교회 건축도 하시고 또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뭐 농촌에 있기도 하고 또 성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사회와 또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13대 13대. 네네. 언제 부임하셨죠? 담임으로 목사님? 저 2015년 7월 4일 날. 7월 4일에 이제 왔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셔서 오셔서 그 이후로 쭉 사역을 펼쳐왔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사회 봉사하는 일과 또 해외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교회이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그 연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제 청빙이 돼서 담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를 우리가 많이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고 또 하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또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후원만 하고 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 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서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혹시 지친다 할지라도 이 지침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전에부터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근본으로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또한 쓰러지게 되고 또 중단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집중을 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사회봉사나 또 선교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선교가 어떤 것인지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선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선교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인들이 한 3, 40명 정도 매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전에도. 그런데 좀 구분을 해서 겨울에는 청년, 학생들, 어린이 위주로 하고 여름에는 이제 어른들이 휴가 때가 여름에 집중되니까 그때에 이제 자비량으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실시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 기회가 되면 이원화돼서 청장년 위주, 학생들 위주, 어린이 위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른들 위주로 해서 물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자비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도 우리가 꼭 못 사는 뭐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지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거든요. 한국도 선교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낫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나라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유럽도 저희들이 갔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도 가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동남아 위주 가까운 곳,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나 서남아 쪽하고 또 한 곳은 이제 발전한 이제 선진국에도 가서 선교하는 것 이런 것도 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사모화된 그런 어떤 선교지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돕는 것도 기도하고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지도 탐방하고 또 선교사 훈련하는데도 가보고 또 선교사 활동하는데도 가보고 또 선교사들 또 이렇게 은퇴하거나 잠시 일시 귀국에서 머무는 것 그러니까 재충전하는 것도 가보는 그러한 이렇게
아주 총체적인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영역을 좀 확장하기도 하고 좀 이제 깊이도 좀 높기도 하고 또 낮기도 하는 이게 전반적인 수직과 수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선교 현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쪽에 완주 맘스 이민자 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완주 군청과 연합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이제 군청이나 또 각 대학이나 또 여러 이제 지원센터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현재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은 많이 이렇게 축소를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이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인프라 구축이나 물적 그런 자원들을 협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 전북 지역 또 전주 지역에 그러한 그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하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이제 이건 뭐 교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들, 한국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감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나 포럼 그리고 출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로 얼마나 계셨죠? 11년 좀 넘게 한 12년 차에 사역을 나왔습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고요. 이제 뭐 초등학교 그 고향 교회. 고향 교회는 이제 예산 이제 태어난 건 예산 충남 예산이고 그러니까 신장로 하나 차이로 이 교회는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제 구성교회인데 구성. 이 교회도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세워졌어요. 저희 교회하고 같은 해에. 하리교회가 비슷한. 네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는 충남 홍성이고 목사님 사택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그래서 특이한 그런 지역이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 충남 홍성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바로 가셨구나.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신학대학밖에 신학대학이 없는 줄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갔고요. 그 전에 이제 학생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어렸을 때나 중학교 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헌신의 마음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도인 오네시모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때 학생이었죠. 목사가 아니었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학생 집회 때에 간증을 해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서원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서원해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인도에 가야 되겠다. 인도 뿐이었기 때문에 인도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인도에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한테 제가 선교 편지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선교 편지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이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 외국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도 훈련을 받을 겸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선발하는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요. 목회 안수를 받고 전도사였을 때에 우리 고향 선배님 되신 분이 중국 대만 선교사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 계시면서 제가 부목사 그 때에 선교사 갈 사람도 목회 경험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할지라도 목회나 같은 것이다 하고 이제 조언해 주셔서 좀 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어간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선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교학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인도 선교사로 이제 제가 갖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평생 있게 하시면 평생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 기도하면서 가졌는데, 기도해도 깜깜하더라고요, 앞이가. 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제가 이제 찾고 하면서, 네. 여기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 네. 본인이 다른 교회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라. 네. 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오게 되었고, 네. 이제 그 어간에, 네. 선교지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네. 몇 가지 조금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네.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선교지가 왕성하게 사역을 하려면 물론 선교사가 잘해야 되지만 한국교회에서 모판이 좀 튼튼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참 흔들리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제가 이제 선교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고요.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인데 두 번째는 청년들의 헌신이 좀 자꾸 줄어든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젊은이의 헌신도가 네. 떨어지거든요. 네. 현재 보니까 어떤 통계에 보면 네. 5,60대 선교사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들. 네. 그러면 네. 20년 후에는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과 네. 환경을 통해서 본다면 한국 교회의 우리 청년들이나 네. 학생들에 대한 복음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좀 민감한 얘기지만 네. 그 목회자의 그 이동 관계에 있어서 네.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이게 뭐 세습의 문제도 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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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네. 좀 서로 이렇게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가는 부분들에 네.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네.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거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네. 한국에 이제 오게 되었고 네. 뭐 인도에서도 한인교회도 했고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강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삐약하나마 네. 고민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했고 마음에 품었던 이 복귀 비전이 참 잘했다. 국내 전도 네. 좀 엄밀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네. 국내를 그냥 지역적인 부분에서 네. 전도라고 보고 그걸 네. 또 사회봉사와 네. 부재 차원으로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해외를 이제 네. 전도하는 것을 뭐 선교로 본다면 네. 사실 이 두 날개가 잘 네. 튼튼하고 네. 또 균형을 잘 잡아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네. 교회의 이미지에 네. 대한 부분들이 네. 아름답게 지금 형성해 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고 네. 또 이제 늘 뭐 외부에서 교회 보는 시각이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네.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오해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네. 이렇게 소개하고 네. 또 믿는 저희들 하늘교회 특별히 네. 성도님들이 네. 그런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교회 이미지 네. 교회 역할,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공적 역할, 네.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자주 하는 편이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고 물질 보내고 하는 것으로 선교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네. 누구인가에 따라서 네. 선교지에 네. 후원하고 네. 또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네.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네. 바른 방향으로 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 사회봉사 네. 또 전도 그다음에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현대의 4차 산업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네. 네. 이제 젊은 세대, 네. MZ 세대,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네.
2년도에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2년 전부터 그 생각을 가져서 따로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일어나고 또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한국 교회와 본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들이 좀 깨닫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 전략 팀을 좀 구성하려고 현재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팀도 짜여지는 않았지만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고,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일들, 그다음에 가상 공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들까지 생각하고 있어서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세대가 이제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세대가 아닌 가상 공간까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